스승님, 우리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일, 결혼, 상을 받은 사람에게 축하를 하고 박수를 보내면 상대는 축하받고 박수받은 만큼 사회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대가를 치루해야 된다는 법문을 듣고 지금은 축하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저를 의리 없고 정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하를 바르게 하는 방법에 대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예. 많이 오해로 거꾸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축하를 박수를 많이 줘야 그 사람이 앞으로 사회에 큰일을 하죠. 스승님한테 박수 안 쳐보면 나는 박수값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 상대한테 박수를 보내는 것은 힘을 주는 거예요. 그 힘을 받아서 나는 잘 자랄 때는 힘을 받아서 자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고 나니까 거기서 내 질량을 이제 뭔가를 할 일을 할 그만한 질량이 됐을 때가 오는 거죠. 이때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는데 그 에너지를 쓴다면 이 자체가 그 사람한테 되돌려주는 겁니다.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줘가지고 많은 일용할 양식을 먹었다고 스승님한테 갚으려 돌면 안 되고 이러면 내가 그걸 전부 다 그렇게 하면 나는 터져 죽어야 돼요. 내한테 영향을 받았다면 이 영향을 내 뒤에 내 밑에 골고루 같이 쓰면서 그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스승님이 즐겁고 스승님이 보람되는 거죠. 스승님한테 다시 돌아올 것 같아 말랐고 자꾸 죽어 돌아오고 우리끼리 빙봉을 하고 앉아서 내가 주는 것을 이걸 받아서 질량이 차면 이것을 내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내보다 힘들고 깨치지 못한 사람한테 이 질량을 거기에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물길이 퍼지듯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오는 겁니다. 모든 감사는 내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한테 받은 감사는 하느님한테 돌리려고 들면 안 돼. 부모님한테 받은 감사는 부모님한테 돌리려고 하지 마라. 그 감사를 이 사회에 돌림으로써 부모님이 영광되니라. 뭔가를 우리는 잘못 배웠어. 내가 얻은 만큼 거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갚으려고 드는데 갚는 것을 잘못 배웠다 이 말이죠. 갚는 것은 다시 거기에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때문에 고마움을 얻어서 힘을 받아갖고 거기에서 내 삶이 다시 빛나게 일어난다면 이것은 내 주위에 꺼진 등불에다 주고 불을 붙여주고 내보다 약한데 그런데 일깨워주고 요렇게 해서 전부 다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갚으면 어떻게 되냐? 내한테 영광은 따로 자연의 힘을 쓸 수 있는 영광이 내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줬는데 내한테 자꾸 줘버리면 나는 자연에서 쓸 수 있는 영광이 안 돌아와요. 이걸 내한테 주지 말고 다른 데 퍼져야 그래야 내한테 나간 에너지가 좋게 쓰임으로써 나는 자연의 힘을 쓸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게 돼. 순환이 된다. 대가를 바라지 마라. 내가 한 행위에 대가를 바라면 거기서 맥히느니라. 전부 다 에너지가 거기서 맥히는 겁니다. 내가 했으면 그것이 물 흐르도록 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매 어리를 갚으라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내가 이 사회에 떠드는 일을 했으면 됐지 그게 또 물이 흐르지 이것이 스스로 일어나는 에너지 순환이에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오게 하고 내가 성장하는 데 뒷바라지 해준 이 감사를 부모님한테 자꾸 감사를 거기에다 돌리려 하지 말고 사회에다가 돌려서 네가 빛나게 산도 이 사람들한테 많은 네가 존중을 받고 살고 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살 때 부모님은 한이 없이 그 모든 에너지가 좀 더 식혀지고
해탈하게 된다. 우리 조상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지 말고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대로 돌려줄 생각을 해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모질이면 모질일수록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갖췄다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식을 갖추는 것이고, 힘을 갖추는 것은 이 힘을 남을 위해서 더 크게 지적으로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를 위해서 힘을 주는 것이지, 네 재산을 준 적은 하느님이 그렇게 운용한 적이 없다. 너한테는 재산을 준 게 아니고 힘을 주었느니라. 그 힘을 만인한테 어떻게 쓸 것인가 지혜를 열어라. 그럴 때 만인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돼. 그 즐거움과 기쁨은 여한이 없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육신을 벗고 간다면 너는 천상에 가서 큰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는 천상에 가서 이 자연을 크게 운용을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욕심 버려라. 욕심은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이 육신을 다스리고 떠날 때 그 외로움은 엄청난 이스라림을 갖게 된다. 이런 공부를 이해가 우리가 되도록 앞으로 꾸준히 내가 시켜줄 테니까 공부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받아서 챙긴 만큼씩 조금씩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가노라면 모두가 우리 국민들부터 사는 것이 엄청나게 즐거운 삶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테니까 같이 노력하면 됩니다.